연애 지옥에 빠진 이들을 구하러 우리가 왔다. 로맨스 파괴 프로젝트 연애 참견 시즌 3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함께 참견해 주실 특별 MC를 모셔봤습니다. 훈훈한 외모로 여심을 저격하는 그런 분이죠. 우리 훈남 래퍼 예? 한혜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알아봐 주시고 또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애 참견에서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한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연참 애청자라고 하시던데 제가 3개월 전에 전역을 했는데 네. 군대에서 굉장히 많이 됐는데 군대에서 이게 많아요? 군대에서요? 주말 드라마 약간 어머님들이 시청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좀 욕도 하고 서로 얘는 약간 연애하면 이런 성향도 나오겠는데 뭐 이렇게 추측도 하고 뭐 그런 재미로 또 보기도 하죠. 기억에 남는 사연이 뭐예요? 여자분이 이렇게 되게 고급 찍길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옷을 뭐 대여하고 발레하고 그 고기 구우니까 고기 굽는 거 하지 말라고. 짜레 전쟁이야. 아 저는 그 사연에 아 시가 떨려가지고. 혹시 반대로 그런 여자친구를 만난 적이 있나요? 없죠. 아 뭐, 그건 없죠. 아 그런 여자친구 애초에 이렇게 사귀지도 네. 못할 것 같아요. 46만 원만 보내주면 돼요. 같이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내는 게 맞지. 아! 말도 안 돼! 오빠 얘기하지 마! 오빠 아버님, 제발 얘기하지 마! 아까 어머님도 이게 무슨 말이야? 아, 난 이미 머리가 아파. 약간 빌런의 어떤 최강자? 자, 오늘도 썸의 참견으로 로맨스 참견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6살 직장인 여자입니다.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회사 집이 하루 일과인데요. 이런 저의 반복적인 일상에 불쑥불쑥 나타나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유미야, 우리 구에서 352번째부터 355번째 확진자 나왔고 감염 경로는 역학 조사 중이래. 출근할 때도 출근해서도 마스크 꼭 쓰고 꼭 KF94로 알겠지? 고마워. 다정하다. 유미야, 356번째 확진자도 나왔네. 근데 확진자 동선에 우리 아파트 앞 사거리 건물이 있더라고. 오늘 퇴근하면 아파트 후문으로 들어와, 알겠지? 이 정도면 같이 사는 사람 아니에요? 밤 12시예요, 밤 12시. 유미야, 이 밤에 357번째에서 358번째 확진자가 또 나왔어. 358번째 확진자가 또 나왔어. 근데 확진자 동거인이 무려 5명이래. 이 오빠 덕에 저는 긴급 재난 문자를 확인하지 않아도 동네 상황을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퇴근 후에 집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코너를 막 꺾으려던 순간 그집길 확진자 동선이야. 오늘 다른 길로 가자. 데려다 줄게. 그날 저는 동네 오빠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안전 귀가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오빠가 제 손목을 잡던 그 순간이 슬로우 모션으로 머릿속을 떠다니는 거야. 아, 늑대의 유혹에 이런 씬 같은 거야. 강동원 선배님 씬 같은 나쁘지 않았나 봐요. 마침 그때 오빠에게 톡이 왔고 톡을 확인했습니다. 유미야, 너 마스크 있어? 이 오빠 보건소에서 일하는 거 아니야? 어? 마스크를 주문을 했나 봐요. 강매하는 거. 주문 거. 94? 나 마스크 100장 주문했는데 사이즈가 안 맞네. 너 가져라. 대형이야. 안 맞네. 아, 다 맞는 거네. 대형이 왜 안 맞겠어? 근데 저 오빠가 얼굴이 너무 작아서 안 맞아서 주는 거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이 자식아. 이게 안 맞아서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저를 놀리는 건지 아니면 괜히 핑계를 대는 건지 헷갈려요. 뭐라고 톡을 하면 이 오빠의 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완전 썸인데? 대면은 웬만하면 다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굳이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준다는 게 본인 자체가 너무 불안해서 지금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른 이걸 썼어. 그러니까 아 저거 쓰면 안 되는데 말은 못하고 에이 그냥 내가 사주자 그래가지고 야 이거 써라 하고. 아니 그러면 안 만나면 되죠. 유미를 굳이 마스크까지 씌워가면서 만날 건 또 뭐냐고. 아무리 방역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도 관심 없으면 저렇게 절대 안 해요. 예썸인지 노썸인지 한번 선택을 해보자면 이렇게 방역에 철두철미한 사람이 신체 접촉을 왜 합니까? 오케이 썸. 예스 할게요. 저도 썸. 저도 예스 썸이라고 생각해요. 노썸. 저도 서장훈 씨랑 함께 갑니다. 썸. 오케이 썸 썸 다 썸. 자 모자 한번 날려봅시다. 네. 오빠 나 뭐 얼굴 크다고 놀리는 거야 뭐야 하고 크크로 보내면 어떤 뭐 반응이 오겠죠. 대화를 한번 이어나가봐라 이런 느낌이죠. 오히려 돌직구로 그냥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빠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맨날 보내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아니 너한테만 그러면요? 아 완전 썸이죠. 저는 그 오빠 집으로 마스크를 좀 주문해 볼게요. 블랙 마스크 94로 이런 이제 이템으로 해가지고 선물하면서 쓴 마음을 전해보시면 어떨까? 오빠 우리 시구 끝나고 어디 맛집 같은 거 하나 정해갖고 거기 아, 뭐 갈래요? 그냥 아, 의미 없다. 한국인들이 가장 심한 거짓말 중에 베스트 3에 들어가죠. 밥 한번 먹자. 그냥 좀 담백하게 오빠가 좀 마스크 쓰니까 오빠 생각난다. 너무 돌직구 아니에요? 나 너 좋아한다. 원래 좀 적극적이신 분이세요? 아, 그렇죠. 좋아하는 마음 표현해야죠. 사랑해. 자, 그럼 오늘 좀 참견을 좀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3살 연상인 남자친구와 8개월째 연애 중인 28살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저희는 영화 모임에서 처음 만났는데요. 총무였던 남자친구의 철두철미한 모습에 반해서 제가 먼저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아, 총무 위험하다. 왜 총무 왜? 늘 동아리장 총무 위험해. 오빠, 혹시 지금 뭐해요? 나 집에서 TV 보지. 왜?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저랑 밥 먹을래요? 어? 둘이? 시간은 되는데 갑자기 왜? 좋아한다. 그냥 오빠랑 밥 먹고 싶어서요. 장소는 오빠가 편한 곳으로 정해요. 그럼 신림 쪽 어때? 맛있는 스테이크 집 있는데 괜찮아? 와 바로 가네. 전 너무 좋아요. 그럼 토요일에 봐요 오빠. 남자친구는 약속을 잡자마자 분위기가 좋은 식당과 2차 장소까지 바로 예약을 했더라고. 이런 거 너무 좋지 않아? 일사천리. 너무 좋아. 내가 사람을 제대로 봤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의 연애는 시작됐어요. 그 후로도 데이트 코스 정하는 건 전부 남친 몫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보, 우리 맨날 가던 데만 가니까 재미없다, 그치? 다음 주에 명동 갈까? 거기 유명한 냉삼집 있더라고요. 2차는 루프탑 어때? 야, 니네 맨날 나 놀리면서